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더니 개발 호재가 있던 시기에 주변의 땅을 사들인 여야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 다른 8명과 함께 인천 무의도에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임야를 사들였습니다. 김 의원의 지분은 약 15%로 이번 재산 신고 때 2억 1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도로도 없는 맹지지만 김 의원이 땅을 산지한달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고, 무의도 일대에선 지난 99년부터 거론된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거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날에서 전부 난리 났죠. 그 당시에 한창 개발을 물어가지고. 김 의원은 모친 부탁으로 대신 샀는데, 모친이 지인들과 함께 노후를 위해 집을 지으려다 무산된 거라며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야산에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땅이 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이 일대 농지 11만 5천 제곱미터를 세 차례에 걸쳐 사들였습니다. 축구장 16배 규모로 이번 재산 공개땐 3억 2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평창올림픽 유치가 추진되고 있었는데 유치가 성사되면 근처에 고속철도가 지나갈 거란 개발 기대감이 클 때였다고 현지 부동산 업자는 말합니다. 올림픽도 있고 강원도 땅들 뭐 기획 부동산에서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기서 와보지도 않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의원은 은퇴 후 집을 짓기 위해 산 땅이라며 올림픽 특수를 노린 투기는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